안녕하세요. 오르도 아빠 준투입니다. 네. 오늘은 오르도가 이 노즈워크를 할 텐데 이 노즈워크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한국말로 풀었을 때는 코로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코로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 궁금한 게 생기면 네땡버나 구땡에서 좀 리서치를 해서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려견들은 그 검색하는 것이 바로 코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후각 활동을 하면 그런 정보력을 얻을 수 있고 보호자의 교감, 보호자의 냄새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후각 활동이. 근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반려견들과 산책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산책 활동을 대신하고 좀 에너지를 소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보호자님들께 이 노즈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오르도와 함께 오늘 노즈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르도가 잘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있는 이 노즈워크 프로그램들이 엄청 다양하죠. 이거는 바로 미나오토슨이라는 제품인데 반려견들에게 많이 사용하라고 협찬해주신 알렉스님께 정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일단 1단계는 정말 제가 봐도 쉬워 보입니다. 그냥 여기 안에 간식을 넣어놓으면은 아이들이 코나 발로 뒤집거나 빼서 간식을 획득하면 되는 경우인 것 같고요. 저도 처음 해봐요. 네, 그리고 이 2단계는 여기도 먹고 돌려서 이 돌리면서 이 사이사이에 안에 내용물, 간식들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거 3단계는 뭐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요거를 밀면서 간식들을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게, 이 좌우 주변에 거를 빼서 여기를 물어서 빼던지 발로 빼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빼서 획득하는 거. 이거 엄청 어려웠는데요. 또 이 3단계 레벨 이제부터 좀 더 어려워져요. 뒤집어서 빼먹어야 되고 이걸 열어서 먹어야 돼요. 아 근데 이걸 다 깰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1단계만 깨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부터 실제로 저희 오르도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여줘. 셋. 가자. 옳지. 오케이. 나이스. 굿. 나이스. 굿. 이제부터 진짜로 노즈워크 프로그램을 레벨 1부터 5개 종목까지 한 3단계 이상의 난이도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르도는 교육보다는 파티입니다. 후각 활동과 자기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간식도 맛있는 걸 얻어먹는 오늘은 파티예요. 오르도 파티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교육 왜 안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단계 대망의 1단계입니다. 파티 시작. 옳지. 과연 하나도 못 깨네. 뭐야, 멍청인 거야? 옳지. 그렇지. 오우, 멋있어. 손으로 뺐어요. 그거는 다 된 거야.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한다. 화가 난대. 안 열리니까. 오, 열었어. 오, 대박. 일단 노즈워크 후각 활동을 하면서 그쪽 부위를 찾아내는데 또 입을 쓰는 법도 배우고 있어. 입을 정확하게 무는 법도 배우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5개만 더 하면 클리어인데. 오르도 생각을 해봐. 발로 툭 밀어버려. 그렇지. 오케이. 내가 더 행복하다야.
생각하는 게 엄청 느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엄청 많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게 끙끙끙끙거리면서 듣기도 하고 지금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좋은 스트레스로 갔다가 다가올 수도 있고 에너지 소비인 거기도 하죠. 오케이, 이빨 걸었어. 그렇지. 마지막 라스트 한 개. 라스트 돗대. 네, 마지막 한 개. 아주 불굴의 의지를 다해서 오케이! 1단계 성공! 1단계는 힘겹게 많이 생각하고 끙끙 앓으면서도 통과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려. 파티 시작! 나이스! 돌리고 돌리고 생각해야 된다. 그걸 빼내야지 편해. 오, 그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 하나 했드. 발 쓰고. 그렇지, 그 뼈다귀, 그 뼈다귀를 해결해야 돼. 너. 그거 반칙. 이거 반칙 아니야? 일단은 넘어가 줄게. 돌려, 제대로 돌려야 되는데. 오, 그렇지. 오, 엄청 세게 돌렸어. 오, 1층, 2층, 4층은 다 클리어. 3층. 아주 심술이 못 됐어, 애가. 으르렁으르렁 하잖아. 어디 다 먹었나 확인할게요. 다 먹었나 확인할게요. 아, 다 먹었습니다. 이거는 다 먹었고요. 이거는 반칙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2단계는 세모. 네, 50점 주겠습니다. 50점. 에이그. 바로 3단계. 코로 밀어서 빼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볼만 하겠다는데. 오케이. 파티 스타트. 그. 어우, 진짜 심술구조. 야, 그렇게 반칙하지 마. 오케이. 반칙할까봐. 반칙하면 제가 누를게요. 오, 알아차렸어. 오. 아주 화가 났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살짝 화가 나는 게. 오, 다시 도전. 오, 하나 밀었어요. 그렇게 민다는 걸 조금씩 터득해놔야 되는데. 아, 오르도 선수 과연 밀 수 있을지. 오, 하나 밀었고 근데 엉뚱한 데를 밀고 있어요. 흔들었어요. 이제 아주 그냥 이 반칙을 너무 쓰네요. 오, 좋아. 터득했다. 오, 하나 더. 아, 아깝다. 오케이, 지금 있는데. 그렇지. 오, 또 거기다 반칙을 쓰는데 제가 반칙은 안 되게 막아놨고요. 오, 코로 밀었죠. 나이스. 세 개 남았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이 앞서서 저 반대편에 하나 있는데 저거를 안 하고 왔어요. 그쪽 방향으로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죠. 오, 뭐야. 오, 했어. 땡겼고. 그러면은 모든 게 클리어 된 것 같은데요. 네, 모든 게 클리어 됐습니다. 아이, 정신없어. 저리 가봐. 네, 모든 거 다 클리어 했고요. 조금 다른 종목의 걸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4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한 30초 하다가 으르렁 할 거예요. 오, 아니네. 찾아냈다. 오,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어요. 아까 1단계 때보다 훨씬 잘하는데? 애들이 지나네, 이거 능력도. 오, 이렇게 단계별로 몇 개만 하더라도 그날 저녁에 잠 잘 잘 것 같다. 그렇죠. 지금 이러고 내가 봤을 때 오르드는 바로 좀 이따가 이제 이거 다 하고 나면 잠들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줄 남았어요.
거기만 뒤집으면 끝인데 지금 자기 침냄새를 너무 많이 묻혀놔가지고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것 같아. 오, 찾았다. 저희 사람의 후각 그게 1,000개라고 생각하면은 반려견은 2억 개라는, 제가 어디서 뭔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개들이 후각이 그만큼 뛰어난 겁니다. 오, 열었어. 나이스. 마지막 한 개 남았다. 마지막 한 개 있는 부분 딱 똑같이 닫혀 있는 곳이 있는데 먹은 곳은 안 건들고 남은 곳 딱 가서 거기 찾아서 거기 도전하고 있어. 오, 연다. 오, 열었어. 나이스. 그 대단해. 야, 3단계 두 번째 것까지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세 번째. 이 제품은 제가 알아냈는데 이렇게 해서 잠그는 거. 아이들이 이걸 물어서 열어내야 돼요. 발로 끌던지. 근데 뒤집는 거나 뭐 이런 건 좀 힘으로라도 강제로 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좀 머리를 써서 당겨내야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리 와. 나이스. 파티 시작. 마지막이야. 힘내. 오, 위치는 바로 찾았어. 코로. 오, 당겨. 오, 뺀다. 오, 호호호. 대박. 멍청이는 아니었네 우리 오르드가. 오, 또 바로 당겼어. 나이스. 자, 이 두 개 남았습니다.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 개가 너무 못한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걸 봐서라도 능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급해, 마음이 급해. 그렇지, 마지막은 발 써도 멋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정확히 당겨. 나이스. 네, 마지막 단계도 다 통과했습니다. 저희 오르드가 똑똑하네요. 기분이 괜히 좋은데 이게? 보호자님들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 뭔가 내 아들이 뭔가 이뤄낸 기분? 그러니까 상장 받아온 기분이 들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이제 이 노즈워크를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가 스트레스를 풀렸는지 뭐 에너지가 소비가 됐는지는 제가 만약에 이따 자는 게 있으면 영상으로 꼭 남겨놓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이제 조용하고 있었거든요. 채널 들어갔다가 자는 척 하다가 다시 나왔다가 지금 저기 올라간 상태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우리들의 자기 전 모습입니다.